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장센 라이키테어의 이여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스타일은 더블 피쉬테일 브레이드 헤어, 일명 지네타키인데요. FW 런웨이 헤어스타일을 평소에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연출해보았어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블 피쉬테일 브레이드 스타일링 팁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스타일링 전 필수템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머리 전체에 발라주세요. 손상 헤어케어는 물론 스타일 유지력까지 높여주는 제품이니 잊지 말고 발라주세요. 붉은 굵기의 고데기로 머리 전체에 자연스러운 S컬 웨이브를 넣어줄게요. 브레이드 헤어를 할 때 웨이브를 살짝 넣은 다음 따주면 머리가 덜 빠져나오고 더 예뻐요.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따할 건데요. 머리를 5대5로 나눠주세요. 절반으로 나눈 머리 중 두 가닥을 잡아서 X자로 교차해주세요. 오른편 바깥쪽 옆머리 한 가닥을 잡아서 X자 위로 올려 왼편의 머리와 합쳐주세요.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합치는 방식으로 따와주세요. 반대쪽에 합치는 방법을 반복하며 머리 끝까지 따와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반대편 머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따와서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따온 부분의 머리를 살짝 잡아 빼서 내추럴한 느낌을 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레이드 부분에 스테이지 볼륨 스프레이를 뿌려 고정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완성한 더블 피쉬테일 브레이드. 너무 귀엽죠? 포인트가 되는 나만의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